시옷 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십니다. 오늘은 일명 황금 달걀이라고 불리는 노른자 달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막 스타킹이나 양말에 넣어서 막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황금 달걀 제조기를 만들어서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마트에 장난감 파는 데를 구경하다가 이렇게 돌리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이 미니 선풍기를 발견했어요. 이 밑에는 비눗방울 부는 건데 이게 떨어져서 고장났네요. 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발견해서 이렇게 돌려서 바람을 쐬는데 이게 살짝만 돌려도 바람이 엄청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쳤는지 이렇게 이거를 돌려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달걀이 돌아가는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달걀을 연결해서 황금 달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 미니 선풍기에 날 달걀을 이렇게 연결해서 돌린다면 황금 달걀이 만들어질까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결해 줄게요. 오! 대박! 와, 자기가 알아서 그냥 돌아가요. 우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 달걀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성능을 테스트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5분을 돌리고 나머지 3개는 3분, 2분, 1분씩 각각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분을 돌려줄게요. 시작! 와, 이게 천천히 돌리는 거라 뭐 힘이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이게 더 빨리 돌리고 싶은데 이 정도 속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빨리 돌리려고 하면은 이게 헛바퀴? 이게 헛돕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5분을 돌렸습니다. 와, 완전 신기하고 지금 웃겨요. 자, 이제 또 연결해서 3분, 2분, 1분씩 각각 돌려줄게요. 3분짜리. 자, 3분 시작. 선풍기 좀만 더 버텨줘. 아직은 안 돼. 먹고 돌려볼까? 오! 이렇게 밑으로 하니까, 우와! 우와! 엄청 빨리 돌아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끝! 와! 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하면 이게 무게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 빨리 안 돌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완전 빨라요. 그냥 무슨 기계예요, 기계. 여러분들 계획을 바꿔야겠습니다. 일단 이 5분을 돌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3분 돌렸고 그 다음에 1분 돌리고 그 다음에 30초로 이렇게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우와.
자, 마지막 30초를 돌려줄 달걀을 연결했는데요. 아마 가속도가 붙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자마자 30초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면다. 아, 누가 속이야? 10, 9, 8, 7, 6, 5, 4, 3, 2, 1, 땡! 와, 이거는 돌리자마자 바로 그냥 빠르게 돌아갔네요.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색깔이 검고 점이 많은 달걀이 30초. 그 다음에 여기에 글씨가 써 있는 부분이 이렇게 뚜렷한 게 1분짜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씨가 흐린 게 3분짜리입니다. 이제 삶아 볼게요. 와, 진짜 이거 고무장에 여기 많이 와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넣어줄게요. 3분짜리. 아이고. 너무 세게 넣어서 깨졌는데 황금 달걀이 아니네요. 헐. 1분짜리. 30초짜리. 우와, 그냥 빵빵 터지네, 빵빵 터져. 근데 여기 노란 이 색깔을 보니까 아마 황금 달걀이 되기는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깨져버렸네요. 아, 아쉽다. 이럴 수가. 일단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바본가 봐요. 삶으니까 글씨가 사라지네요. 제가 색깔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30초짜리 이 내장을 다 토해낸 이건 1분짜리 그 다음에 요건 3분짜리네요 3분짜리부터 벗겨볼게요. 껍질을. 3분짜리는 제가 빨리 돌리는 법을 몰라서 빨리 많이 못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섞이려고 하다가 멈춘 것 같아요. 1분짜리는 거의 황금 달걀이 됐는데 아쉽게도 이게 깨져가지고 좀 모양이 안 좋네요. 오, 조금 이것도 되다가 말았네요. 근데 반숙이 돼버렸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황금 달걀 제조기를 직접 만들어서 제조를 해봤는데요. 와, 진짜 웃겼어요. 제가 만드는데도 너무 웃기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